네, 안녕하세요. 토크 콘서트 화통의 박재현입니다. 저희 화통이 음악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인 만큼 제가 오늘은 여러분께 추천곡 하나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G.O.D의 길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제가 이 길이 나왔던 2001년만 하더라도 사실 초등학생이어가지고 멜로디를 들으면서 따라 부르기만 했었는데 요즘에 다시 들어보니까 가사가 그렇게 일품이더라고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알 수 없지만 정말 요즘 바쁘게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멘토님은요, 이 길에 대해서 독특한 시각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모를지라도 한 번쯤은 낯선 길에 걸어보라고 조언해주시는 분입니다. 네, 오늘의 화끈한 멘토를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화끈한 멘토 고미숫 고전 평론가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저희 화통에 정말 다양한 분야의 평론가님들이 출연을 해주셨는데요. 정치 평론가, 미술 평론가, 음악 평론가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고전 평론가가 나오셨습니다. 이 고전 평론가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가요? 네, 이거는 제가 한 15년 전에 스스로 만든 직업이라서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네, 제가 우주 유일의 고전 평론가로. 놀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고전에는 인생과 이 세계에 대한 길이 있잖아요. 네. 그 길에 대한 이야기를 현대인의 삶과 접목시켜주는 그런 일을 제 스스로 이제 자처해서 그거에 관한 이제 글을 쓰고 강의를 하고 이런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사실 고전하면 제목은 다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책을 본 사람은 아마 거의 없죠. 많이 네. 없죠. 네. 이렇게 모순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고전의 정의 중에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읽지 않는 책 이런 것도 있고요. 네, 네. 다 읽고 나면 죽고 싶을 정도로 재미없는 책 이런 정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건 너무나 당연한데 그런데도 고전이 계속 이렇게 시간과 더불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고 있잖아요. 몇천 네. 년 전 것까지도. 그거는 마치 이 공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은 네. 유전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그것이 없이는 생명활동을 할 수 없는 거. 아. 예. 그러니까 그런 근원적인 거에 접근하려면 쉬워서는 안 됩니다. 예. 따분하고 지겹고 졸리고 근데 그 문턱을 넘으면 이제 새로운 매트릭스가 펼쳐지는 거죠. 네. 예. 그러면 그 따분한 그 문턱을 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좀 있을까요? 제일 좋은 건 친구들하고 같이 읽는 거예요. 아. 혼자서는 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높은 산, 체력이 약한 사람이 혼자 가려면 절대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친구들하고 같이 가면 그냥 쉬다가 또 수다 떨다가 이러다 보면 정상에 도달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항상 가장 중요한 고 먼 길은 누구와 함께 가라고 하는 것이 고전에도 딱 맞습니다. 네, 멘토님의 강연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박수로 멘토님의 강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청년 혹은 청년 백수를 위한 길이의 인문학입니다. 왜 이렇게 청년 혹은 청년 백수라고 하냐면 우리 시대는 청년 그러면 백수가 너무 이렇게 자연스럽게 따라다니는 시대가 됐잖아요. 우리가 이제
정말 그 암울한 곳에서 대역전이 일어나거든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그 30대 후반에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교수로 취업이 안 돼서 저는 이제 중년복 백수로 인생을 시작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청년 백수들의 원조라고 할 수가 있죠, 제가.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길에 대한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는 청년들에게 백수라는 이름을 이렇게 붙이는 때가 아니었어요. 당연히 학교를 졸업하면 어떤 이제 직장이 있고 그 다음에는 결혼을 하고 하는 이 코스가 대체로 이제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청년하면 백수가 떠오르는 건 시대 전체 그리고 문명의 흐름이 바뀐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이 점을 잘 이제 주지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탐구해 본 결과 지금 전 세계는 지배 시대에서 기례 시대로 대변환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20세기는 이제 지배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21세기는 더 이상 지배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 집을 나와서 길이를 걸어야 하는 시대거든요. 그러면 지배 시대가 뭘까요? 그거는 인생의 모든 걸 집을 중심으로 세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면 공교육 코스를 다 밟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정규직. 그것도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 그리고 당연히 20대 후반 뭐 30대에는 결혼을 하는 거. 결혼하면 핵가족. 그리고 결혼하면 이제 죽을 때까지 100년해로 하는 거. 이제 이런 게 지배 시대의 행복의 기준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 이게 막 부럽고 막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예? 이게 막 보장됐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얘기하면서도 굉장히 깝깝하거든요.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사실 20세기가 지날 쯤 사람들은 이제 마음에 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집을 중심으로 사는 건 너무 답답해. 그것이 표현된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우울증을 앓게 된 거예요. 우리는 우울증이 이 일자리가 없거나 뭐 이 세상이 불안해서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공부한 바로는 집에 갇혀 있으면 우울증이 생깁니다. 예. 집 안에서 딱 정해진 길을 살아야 된다고 할 때 사람들은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모든 상처의 그 원인은 가족입니다. 희한하게. 가족이 인생의 뭐 디딤돌이고 그다음에 인생의 뭐 전부고 막 이렇게 말하지만 현대인은 놀랍게도 가족끼리 너무 상처를 많이 주셔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이제 집에 오래 있으면 안 된다는 거를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직업이 있든 없든 무조건 해 뜨면 집을 나와야 됩니다. 예. 예, 가족과 새끼를 연속으로 먹으면 미움이 싹 듭니다. 예, 서로 막 정말 이유 없이 그냥 미워지는 거예요. 더구나 청년은 신체가 다 장성했기 때문에 집에 있으면 산소도 부족해지고 공기가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예. 그래서 그 20세기적인 설정이 이 경제와 산업 구조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공교육 시스템이 이제 여러 면에서 이제 해체가 되고 또 학교를 꼭 가지 않아도 이제 우리는 뭐 학교에서 배우는 정보를 인터넷으로 다 얻을 수 있게 됐거든요. 그렇게 된 데다가 그다음에 일자리가 이제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자리는 경제 정책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문명의 흐름 자체가 육체 노동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그 열망을 표현해서 당연히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동안은 사람이 다 했던 거를 이제는 기계를 통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해결하고 싶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는 거꾸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일자리는 줄어드는 거고 또 일자리가 생겨도 그게 정년을 보장하는 그런 일은 이제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꼭 나쁜 것일까? 이게 정말 일자리가 많아서 다 일자리가 보장이 돼서 모든 청년은 학교를 졸업하면 무조건 그다음부터는 출퇴근을 그거를 이 거의 일생 동안 하는 게 좋은 일인가?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그다음에
결혼을 한다면은 절대로 헤어질 수도 없고 끝까지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백년 해로를 하라고 하는 게 이게 축복일까요? 예전에는 백세 인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백년 해로를 그냥 뭐라고 해야 덕담으로 했어요. 근데 이제는 정말로 백세를 살기 때문에 백년까지 같이 살라고 하는 건 꼭 덕담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요즘은 저기 결혼식 할 때 그 주례 사가가 많이 생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가족 제도 자체가 우리가 원하건 안 하건 거의 해체됐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뭐 이혼이 많다 이런 거는 지금 뭐 전혀 그건 문제거리도 안 되고 뭐 중년의 졸혼, 해혼, 그리고 뭐 이제 비혼. 그러니까 가족이 또는 결혼이라는 게 삶을 규정하는 시대가 끝난 거예요. 어떤 종류의 관계든 자유롭게 그냥 할 수 있게 된 것인데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고정된 거 학교, 직장, 가족이라고 하는 이 중심점이 다 해체되고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원했든 안 했든 이미 이 문명의 흐름은 그렇게 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 문명의 이 파도를 잘 타는 게 좋지 아니한가. 이걸 붙으려고 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길의 시대가 시작이 됐다고 보는 거죠. 길이라고 하는 건 물론 국경을 넘는 여행도 되고 뭐 또 내가 지금 당장 이제 출가를 한다든지 가출을 한다든지 이런 행위도 되지만 가족이나 그다음에 직업 그다음에 스펙으로 상징되는 이 내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으로부터 탈주하는 것이 길이에요. 그런데 정말 저는 이제 그 스마트폰을 쓰지 않지만 스마트폰의 세계를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이 길을 원하는지를 말해주거든요. 얼마나 세상과 연결되고 싶으면 세상의 전화기를 인터넷과 연결하려는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그 모든 정보, 뭐 모든 세상과 더 접속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강렬한 욕망의 표현이에요. 이거를 깊이 통찰해서 내 삶에 전맥을 시켜야 됩니다. 이제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지배 시대에서 길의 시대로의 변환이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왜 이렇게 그런 시대가 오기 전에 빨리 그 통찰을 하게 됐냐면 제가 읽는 고전에 모든 고전의 주인공들은 길을 떠나요. 집에서 고전의 지혜를 터득한 분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책은 아예 고전이 될 수가 없어요. 고전이 돼서 몇천 년 동안 우리에게 이렇게 공기처럼 바람처럼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건 그 주인공이 그 멘토가 인생 전체를 끊임없이 길 위에서 무언가를 탐구했을 때 그 지혜를 우리에게 이렇게 전승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2003년에 열하일기를 만나서 제 인생을 이제 역전했어요. 완전히 이제 중년백수에서 고전평론가로 이제 당당하게 이제 직업을 정해서 이제 평생을 고전평론가로 살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게 해준 책인데 그 열하일기가 세계 최고의 여행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나온 거지만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저는 게을러서 그 이 국내 여행도 잘 하기 싫어합니다. 근데 열하일기를 만난 이후에는 정말 지금 이 늦바람이 나서 1년에 몇 번씩 그 장거리 해외여행을 다니거든요. 여러분도 고전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거는 제가 정말 보장할 수 있어요. 안 바뀌시면 저에게 찾아오시면 제가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다른 나라 고전이 너무 궁금해서 보니까 다른 나라에도 여행기가 최고의 고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그러면 서유기죠. 서유기는 삼장법사와 세 명의 요괴가 무려 14년에 걸쳐서 10만 8천 리를 여행하는 그런 여행기입니다. 근데 그 모델이 됐던 건 현장법사인데 현장법사는 실제로 그 실크로드라고 하는 그 죽음의 사막을 거쳐서 그 설산을 거쳐 북인도로 가서 불교를 연구해서 이제 인도의 불경을 수백 권을 가지고 중국에 옮겨준 그런 분인데 28살에 그 험난한 여행을 떠나요. 단신으로.
그런 여행을 감히 시도했던 거. 이게 바로 청춘의 에너지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보고 중국인들이 두 개를 느낀 거예요. 아, 불교라는 길이 있구나. 정신의 새로운 매트릭스를 하나 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나는 갈 수 없지만 저 미지의 어떤 곳을 누군가는 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서유기가 탄생했거든요. 근데 서유기의 삼장법사는 이제 뭐 나이가 우리와 같은 이제 연대기지만 손오공은 500살 플러스 몇백 살이에요. 이미 몇백 살 산 다음에 벌 받아서 500년 있었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500년, 1000년을 살아도 결국은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길을 떠나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뭐 그런 이제 아주 극단적인 예에서부터 그리스인 조르바에 나오는 노인. 조르바는 노인인데 죽을 때까지 길이를 떠돌거든요. 그리고 딱 산토루라는 악기 하나만 갖고 다니는데 어떤 두려움도 없어요. 그 조르바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친구로 삼을 수 있고 어떤 여인을 만나도 사랑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숙식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딜 가도 친구가 있고 어딜 가도 과부가 있기 때문에 조르바는 절대 돈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이런 주인공이 나오는 작품을 전 세계인들이 다 번역해서 읽고 있다는 거죠. 미국에 가면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 최고의 고전이거든요. 허핀은 그 톰 소요의 친구인데 얘는 10살인지 12살인지 몰라요. 나이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뭐 완전히 불황아라라서 정규교육 코스를 받지 않은 이제 아이인데 그 나이에 뗏목을 타고 미시피강, 그 미국에서 제일 긴 강, 거기를 그 유랑을 하거든요. 그런데 뗏목이의 삶이 너무나 행복하다고 막 그 이야기가 이 어린아이의 눈으로 본. 그러면은 이제 그 10대에서 또 돈키호테는 50대 중반이거든요. 50대. 조르바는 뭐 70대, 80대. 손오공은 뭐 500살인지 600살인지 알 수 없는. 그래서 제가 이 그 여행기 고전을 로드 클래식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서 책을 또 쓰게 됐는데 그때 알게 된 건 모든 사람은 길을 떠나고 싶어 한다. 모든 주인공은 길을 떠나는데 인간은 원초적으로 길에 대한 욕망을 타고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해봤더니 그 호모사피엔스가 전 대륙에 다 있거든요.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때는 정말로 다리로 걸어서만 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 한반도까지 왔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도 아마 다 여행은 좋아하고 나도 길을 떠나고 싶다. 정말 매일 가출하고 싶다. 근데 나가면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 반문이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길을 나서려면 어떤 지혜, 노하우, 워밍업이 필요한가. 이제 그거를 한번 제가 머릿속에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저는 이제 중년의 백수가 돼서 중년의 길바닥에 이제 나앉은 거거든요. 중년 백수가 사실 더 힘듭니다. 사실은 청년 백수는 아직 청년이라고 하는 이 이제 그 시간적인 어떤 자신감도 있고, 그다음에 청년 백수는 뭐 중년들이 좀 이렇게 뭔가 좀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중년 백수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안 됐어 하지도 않아요. 그냥 한심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길이 돼서 새로 인생을 다 시작해야 돼. 라고 할 때 뭐가 가장 중요했는가를 한번 되새겨봤거든요. 그러면 일단 자립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자립은 경제적 자립인데 이거는 다 아실 거예요. 돈이 있어야지 이런 생각.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정신적 독립이에요. 정신적으로 내가
정말 두 발로 서서 내 힘으로 살아가고 내 인생을 온전히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정신의 영역을 너무 소홀히 하기 때문에 오로지 돈만이 나를 규정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자존감이 막 엄청나게 떨어지고 도대체 방법이 없어 보여요. 그 중년에도 방법이 뭐 있었겠습니까, 사실? 중요한 거는 내가 내 밥벌이를 하면서 절대 화폐에 예속되지 않는 이 힘을 길러야겠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소비로부터, 소비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요? 그걸 할 수 있으면 돈에 대해서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정말 딱 삶에 필요한 거, 내 자존감을 지키는 데 필요한 거 말고는 다 버릴 수 있는 그런 정신적 토대를 쌓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청년들이 삶이 암울하고 막 앞이 보이지 않는 건 소비에 대한 욕망을 다 설정해 놓고 내가 지금 벌 수 있는 거를 딱 거기에 대입을 하면 시급 얼마로 환원이 돼요. 이게 내 자존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시급 5천 원, 7천 원. 예, 그래서 거기서 더 오르면 뭐 500원, 1,000원이 오른 거. 500원, 1,000원에 지금 내가 막 자존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로는 어떻게 벌어도 지금 시대의 소비를 따라갈 수 없어요. 근데 이 소비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는데 자립은 불가능합니다. 두 발로 설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은 그래서 뭐 고액 연봉을 받는 직업을 위해서 시험 공부를 하겠다 이러시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로 내가 원하는 거고 내 인생에 자립을 주는 건지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렵게 시험을 봐서 정규직이 돼서 굉장히 월급을 많이 받는 청년들도 여전히 빚에 허덕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백수는 빚은 없는데 정규직은 빚이 많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백수는 카드도 없을 뿐더러 대출을 해주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좀 덜 쓰는 거지 빚은 없어요. 근데 정규직, 잘 나가는 정규직일수록 빚이 산더미 같이 있어요. 저는 이게 절대로 자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 끝날까요, 그게 대체? 궁극적으로 인간이 이 자립을 하는 건 내가 벌 수 있는 경제활동하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쓸 것인가에서 내가 온전히 주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어마어마한 소비의 유혹, 여기에 휘둘리지 않는 정신적 자립이 필요해요. 이 배짱이 필요합니다. 내가 진짜 뭐 헐벗지 않으면 가장 싼 옷을 입고 있어도 당당해야 돼요. 이게 청년이에요. 근데 지금 청년들은 브랜드가 있는 옷을 보면 바로 기가 죽고 그래서 뭐 이런 예도 들었어요. 6개월 동안 알바를 해서 그 돈을 정말 라면만 먹으면서 모아가지고 그 돈으로 한 방에 명품백을 산대요. 그러면 명품백을 사고 나면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죠. 그래서 명품백을 놓고 무지하게 비싼 레스토랑에 가서 뭐 스파게티 같은 걸 시켜놓고 사진을 찍는대요.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린 다음 다시 명품백을 중고시장에 판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해서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면 이거는 영원히 화폐와 상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나는 얼마를 벌 수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번 만큼 내 삶을 내가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 이거를 한번 연습을 하고 수련을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정신적인 이 토대가 얼마나 필요한가. 이럴 때 이제 고전을 좀 읽으셔야 돼요. 고전을 읽으면 그렇게 소비와 화폐에 휘둘린 사람은 어느 시대에도 고전에선 가장 그 낮고 불쌍한 인간이에요. 절대 그런 사람이 고전의 주인공이 된 예가 없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길에 나선다는 건, 내가 돈을 모아서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 내가 눈을 뜨고 나가서 내가 오늘 밟아가는 이 삶의 회로를 어제와 다르게 하는 것이에요. 어제와 다르게 길을 내가 만들었는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길 위에서는 반드시 사람을 만나고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정해진 길을 계속하는 사람한테는 친구가 생기지도 않고 원수가 생기지도 않아요. 똑같아요. 그리고 뭡니까? 어떤 스토리도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날이 그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의 중산층들이 겪는 최고의 슬픔은 권태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지옥 중의 지옥도 권태가 지배하는 곳이지 고통이 아니에요.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게 권태입니다. 권태가 뭐냐면 반복이거든요. 이거를 수레바퀴, 쳇바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정규직으로 그다음에 딱 마음도 똑같이 어제랑. 그래서 내가 동료를 만나든 이웃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똑같은 욕망으로 돼. 그러면 여기서는 만남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친구도 연인도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에게 들려줄 스토리가 없는 거죠. 그러고 집에 오면 나는 인생이 너무 허무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중독이 되는 거예요. 쇼핑 중독, 미드 중독, 게임 중독 이런 걸 하지 않으면 그 이 생명이 이 살아있다고 못 느낍니다. 그래서 길을 나선다는 건 어제와 다른 마주침이 가능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 아프리카를 여행을 하고 와도 돌아오면 그냥 사진 몇 장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카드빚도 남겠지만 예. 그러니까 어디에 얼만큼 가느냐 또는 뭐 아주 이상한 데 가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을 어제와 다르게 작년과 다르게 내가 재구성할 수 있느냐. 그러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청년들한테 제가 가장 아쉬운 거 안타까운 건 정말 인터넷 안에서는 수많은 정보와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을 접속을 하면서 이 신체가 움직이는 오프라인에서는 가능한 한 사람과 안 마주치려고 애를 쓰세요.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려움과 인정 욕망. 두렵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나를 배신하면 어떡하나? 내가 준 만큼 리액션이 없으면 어떡하나? 이런 거. 그런데 그거는 두려움이지만 한편으로는 강력하게 인정받고 싶다는 거예요. 인정욕망이 너무나 강합니다. 예. 그러니까 인정욕망이 가장 강한 직업이 뭐겠습니까? 연예인이겠죠. 연예인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생활의 토대니까. 그런데 지금은 보통의 청년들도 다 연예인의 버금가는 인정 욕망을 내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손을 내밀었을 때 200%가 오지 않으면 절대로 움직이려고 하질 않아요.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군가에게 그렇게 응답합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합니까? 절대 안 하잖아요. 근데 왜 내가 하지 않는 걸 남에게 그걸 요구할까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더치페이도 아니죠. 이거는 장벽을 계속 두고 있는데 이거는 되게 모순이에요. 그러면 왜 인터넷을 하세요? 왜 인터넷에서 그렇게 많은 것과 접속하세요? 만나고 싶다고 하는 이 본질적인 욕망에 응답해야 돼요. 그래서 만나야 될 때 그때 이제 내가 허심탄회하게 인정 욕망이 아니라 내가 사람을 알고 싶다는 거. 인간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하는 이 지적 호기심과 열정으로 만나는 거 이걸 우정이라고 합니다. 우정은 그냥 내 편을 들어주고 내가 감정의 어떤 보답을 받고 나를 위로해주는 대상을 만나는 게 아니고 나의 이 세상에 대한 탐구심, 호기심, 지적 열정을 함께 갈 수 있는 동료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인터넷에 있는 정보만으로는 절대 그 성숙할 수가 없어요. 마주치면 굉장히 희노애락이 복잡해져요. 인생이 꼬여요. 이 꼬이는 걸 기꺼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사건이 끊이질 않겠죠. 서클 활동만 해도 아싸리 난장판이죠. 저도 공동체를 지금 20년 하고 있는데 정말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어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예 그거를 즐기게 됐어요.
아, 여름이 되면 또 청춘 남녀들이 이 발광을 하겠구나. 그럼 뭐 재밌는 사건 없나? 이슈가 이제 뭐 터지면 너무 약해 그건. 작년 사건보다 훨씬 지금 미미해. 그리고 어떤 강렬한 사건도 일주일 뒤면 다른 사건으로 다 덮여요.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동체를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걔하고 걔가 어떻게 됐대? 막 작년엔 그렇게 뭐 죽고 무살더니 원수가 됐대. 막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게 야 사람이 마음이 그럴 수가 있는 거구나. 그러면 마음에 대한 탐구를 해보자. 그럴 때 불교나 심리학이나 생물학이 너무 재밌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을 만나지 않고 우리가 고전의 지혜를 이해할 길은 없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걸 기꺼이 인정받으려고 만나지 말고 나를 성숙시켜주는 공부의 과정으로서 사람을 기꺼이 만나세요. 그리고 그게 꼭 동년배일 필요가 없어요. 나이가 뭐 조선시대만 해도 10살, 20살 다 친구 먹었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막 전부 다 길에 나와 있잖아요. 청년백수만 있는 게 아니라 중년백수, 정년백수, 노년백수 다 있기 때문에 이런 만남 속에서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가족끼리 절대 하지 않는 말을 밖에 나가면 그 세대 어른하고 나눌 수 있거든요.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애가 이런 세대 중에 하나구나를 알게 되는 거. 그래서 만나서 사건을 일으키면 거기에 스토리가 생기죠. 그러면 이럴 때 이제 이걸 이제 제가 열하일기에서 알게 됐는데 길에 나가서 낯선 사람과 친구가 되려면 유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유머는 이렇게 마음을 무장해제하는 거예요. 자기도 해제하고 상대방도 무장해제하는 거예요. 그 요즘 젊은이들은 일단 말을 자기 표현을 굉장히 극도로 꺼리고 그러다 보니 말하는 능력을 많이 잊어버렸어요. 유머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청년들이 모여있으면 더 무거워요. 굉장히 너무 진지해서 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어르신들보다 더 이렇게 과묵하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게 뭐냐면 자기 표현하는 이 장 네트워크가 없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열하일기를 보면 연암 박지원은 40대에 여행을 했는데 중국어를 못하는데도 중국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하고 친구가 되거든요. 필담을 통해서. 그러니까 채팅인 셈인데 요즘으로 치면. 네. 근데 그때 연암이 쓴 비장의 무기가 바로 유머예요. 그러니까 현대인은 유머를 자기가 구사하지는 못하고 예능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구경꾼이 됩니다. 구경하지 말고 자신이 이 유머의 기술자가 한번 돼보세요. 그러면 많은 사람을 친구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정과 그 유머라고 하는 이 이제 하나의 어떤 인문학적인 그 노하우가 필요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청년기는 봄의 시절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봄을 거쳐서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가야 되죠. 예. 그런데 이걸 생각할 때 항상 노후 대책만 떠오르시죠. 노후에 치매 걸리면 어떡하지? 뭐 연금 안 나오면 어떡하지? 집이 없으면. 이거는 비전이 아니에요. 삶의 비전. 예. 그리고 지금 어떤 대책을 세워놔봤자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노인이 됐을 때는 다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그때는 기술 문명이 딴 세상이 됐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다 스탑하시고 봄이다. 봄에 맞는 이 시간을 잘 보내야 여름을 맞이할 거고 여름을 잘 보내야 가을을 맞이하고 그다음에 겨울의 정막으로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바로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생로병사라는 이 삶의 사이클에 대한 사유를 할 수 있는 게 비전이에요. 그러면 이 비전 탐구를 한다는 게 무엇일까? 일단 그거는 내가 이 인생과 세계를 보는 철학적, 영적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성과 영성을 연마하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내가 중년이 두렵지 않고 노년이 두렵지 않게 돼요. 그러면 인생 전체를 내가 내 힘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거를 어디서 배웠냐면 지금 21세기가 됐지만 인간은 종교 없이 살 수가 없고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영성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영적 해방의 길이라는 게 인류사에 언제 등장했냐면 BC 5세기에 등장했어요. 네, 그 전까지는 그냥 먹고 마시고 전쟁하고 생식하고 이런 상태였어. 그러니까 전쟁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BC 5세기에 서양에서는 소크라테스, 동양에서는 공자와 노자와 부처가 등장했어요. 동시에. 그러니까 이분들의 공통점 뭐냐면 인간이 전쟁, 권력, 재물에 의존하지 않고 또 이 우주를 지배하는 신에 의존하지 않고 인간의 지성의 힘으로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 이게 동서양에서 동시다발로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서양 사상의 원조는 소크라테스죠. 소크라테스 없는 서양 사상은 상상할 수 없죠. 어떤 위대한 철학자도 다 소크라테스 후배인 거예요. 동양에서 우리가 논어를 평생 안 읽고 뭐 불경을 단 한 구절도 모르고 노자가 누구야 놀자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에게도 공자 노자 부처가 없이는 삶을 지탱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생리적인 이 구조와 정신, 심리의 구조가 오버랩돼야만 존재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기리에 있었던 분들이에요. 소크라테스는 부인이 너무 무서워서 매일같이 그 아테네 광장에 나와 있었거든요. 네, 악처로 유명한 분이거든요. 공자님 부인은 일찍 집을 나가셨어요. 그 집은 며느리도 나가고 손자 며느리도 집을 나가서 3대가 집 나간 집입니다. 공자님 집안은. 그러니까 집에 있으나 있을 필요도 없고 집에서 쫓겨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럼 광장에 나왔는데 직업을 갖고 물질적인 또는 권력을 가져서 살고 싶지 않다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건 철학인데 그 철학은 뭐냐면 지에 대한 사랑이에요. 지성. 그럼 지성이 또 뭐냐? 인간과 세계에 대한 탐구. 그거를 계속 사람들과 문답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남성들 중심의 시대였기 때문에 다 이 인류의 멘토가 남성이었잖아요. 이제는 그래야 될 필요가 없죠. 여성도 마찬가지로 기리에서 인간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거를 탐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는 거야. 자기 마음의 해방. 네. 그런 거를 무려 3000년 전에 인류가 그 길을 연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그거에 비추어서 저를 보니까 제가 중년백수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이런 게 너무 떳떳하고 자랑스러웠어요. 여러분도 이걸 적극 활용하세요. 어떤 대단한 황제, 어떤 대단한 부자도 공자나 부처님 앞에 가면 절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화폐나 권력이 나를 규정할 수 없다는 거. 그런 거를 이제 고전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되면 그러면 절대 그런 걸로 자존감을 떨어뜨리지 않게 되거든요. 이거를 이제 요즘 시대 철학으로 말하면 유목, 노마디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세기 사상은 다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뭐가 계몽주의라든가 뭐 하여튼 어디를 향해 가서 그 유토피아에 도달하는 거 이게 다 와해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인류는 그냥 카오스예요. 뭐가 올지 모른다요. 어떤 사람도 어떤 대단한 뭐 내과학자든 물리학자도 4차 혁명은 말하는데 4차 혁명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고 알 수가 없어요. 가봐야 아는 거예요. 이런 카오스의 시대에는 저 모든 사람을 일사불란하게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그 길을 가도록 하는 철학은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철학은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러면 각자 자기가 서 있는 현장에서 자기 힘으로 네트워크하고 거기서 각자 다른 길을 생성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절대 강요하지 않고 내가 기꺼이 이 길을 가니까 이 즐거움을 촉발해서 다른 사람도 함께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식의 이제 그 사고가 바로 노마디즘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제 4차 혁명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되나 막 그러는데 저는 사실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예.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힘든 건 다 인공지능 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자리가 사라지지만 많은 사람이 다 일자리가 없으면 사회 전체가 이 부를 순환시켜서 기본적인 생존권은 보장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 굶거나 헐벗게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 그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전체 사회가 다 엉망이 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20세기 내내 너무나 많은 부를 축적을 했기 때문에 예, 그것만 잘 순환시켜도 청년들을 얼마든지 예, 공부하고 예, 먹여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 때도 내 삶을 지금 아주 풍요롭게 그리고 내 삶을 떳떳하게 하는데 돈을 지금 내가 쓰고 있는가 이거를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절대 고립되지 않는 거. 고립이 아니라 접속으로. 두려움 없이 접속할 수 있는 거. 세상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과 친구가 된다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 신체적으로 절대 예, 중독되지 않는 거. 예. 뭔가를 막 좋아하면 요즘은 바로 중독이 됩니다. 예. 예전엔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이랑 뭐 중독 경우의 수가 몇 개 없었는데 요즘은 모든 취미가 다 중독적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중독이 된다는 건 내가 그것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을 때 하고 멈출 때 바로 멈출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런 내가 막 멈출 수가 없다. 예, 지금 막 라면이 먹고 싶다 그러는데 막 손이 떨린다. 그러면 라면이 주인이에요, 주인. 그러면 라면의 이 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절대 거기에 끌려다니시면 안 됩니다. 뭐 게임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예, 그래서 그러면 중독되지 않아야 이 다양한 기류에서 매일같이 새로운 길을 창조할 수 있어요. 날마다 내가 새로운 길을 생성시킬 수 있다면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는 인류 문명이 맞이한 어떤 가장 아름다운 시대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시대의 청년기를 통과한다는 그런 기쁨을 누리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멘토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강연에서 가장 큰 공부가 길 위에서의 만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공부하면 독서실에서 벽 치고 귀 막고 이렇게 집중해서 공부를 하는 걸 떠올리거든요. 이렇게 모순이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20세기 교육은 계몽주의 교육에다가 예, 지식의 정보량이 결정하는 것 네. 이렇게 됐잖아요. 예, 많이 외우는 거, 그다음에 예, 남보다 잘하는 거. 이렇게 돼서 사실 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남보다 잘하려니까 혼자 몰래 해야 돼요. 그 왜 자기는 공부 밤새 하고도 안 했다고 막 그 우기고 막 서로 막 정보 안 주려고 그랬던 네.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공부를 잘하면 어떻게 돼요? 다 친구들이 재수 없어 해가지고 친구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공부 잘하는 것에 사람에 대한 표상이에요. 이게 다 계몽주의 훈육 교육의 산물입니다. 네. 근데 이런 공부가 이제 필요가 없어진 거죠, 사실은. 이렇게 공부하면 절대로 안 돼요, 사실은. 이제 뭐, 그 정보는 인터넷에 더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정보를 어떻게 가공하느냐는 혼자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집합적 활동이 필요한데, 그럴 때 사실 사람을 끌고 이해하고 하는 이런 힘이 없으면, 공부를 잘한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수가 있게 되거든요. 네. 원래 또 청년의 몸은 공부하기에 좋은 신체가 아니에요. 산후들로 다니면서 하고 청년들은 연애가 지상 과제죠. 사실은 뭐 미래가 불안하다든지 뭐 성적 때문에 고민이다 이런 거는 좀 뻥이고 하루 종일 연애 생각하는 게 청년들 아니에요? 사실.
실제로.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 20대에는 이 몸이 너무 요동을 치기 때문에 학교에 이렇게 가 있는 게 예, 맞는 거예요. 예. 근데 중년에는 몸이 너무 잘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네. 굳이 학교에 안 가도 돼요. 중년들이 있으면 여기 집중이 너무 잘 됩니다. 이렇게 예, 몸이 요동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왜 학교에 이렇게 가야 하는가는 거꾸로 이런 식의 내 감정의 불균형이나 신체적인 아주 역동성을 훈련하기 위해서 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부가 잘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대부분은 잘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공부에 눈 뜨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거꾸로 말하잖아요. 때가 있다 그러고 지금 공부 안 하면 뭐 예, 큰일 난다고. 왜 엄마들이 나이 들면 뭐 바로바로 잊어버린다고. 근데 그런 분들은 학교 다닐 때 더 많이 잊어버리셨어요. 자기들을 전혀 돌아보지 않아요, 어른들은. 예. 그래서 그런 고정관념도 사실 필요가 없고 예, 이 앉아서 막 이렇게 그 시험을 위한 공부는 당연히 안 되는 게 정상이고요. 그런데 자기 인생 그리고 이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은 없고 있다면 그거는 정말 병이에요. 그런 사람은 저는 사실 못 봤어요. 그리고 공부를 이렇게 학교 공부를 싫어하는 사람은 있어도 자기 운명이나 자기 인생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이건 사이코패스도 아닌 거죠, 사실은. 네. 네. 그래서 그런 존재는 없기 때문에 고전에서의 공부는 다 자신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학교에서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공부라는 건 이런 거다라는 걸 배우면 참 좋은데 오로지 이제 성적으로 환원되는 것만 배우고 나오니까 나는 이제 공부하고는 인연이 없어. 공부는 뭐 아예 그냥 내 인생에서는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정말 잘못된 교육의 아주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멘토님께서 어린 시절에 또 학창 시절에 어떻게 공부를 하셨는지도 궁금해요. 아마 뭐 비슷하겠죠. 뭐 공부를 하기 싫은데 이제 초등학교 때는 만화책에 아주 이렇게 그 열광을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시험 때 그냥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 강원도 오지의 광산촌 출신이라고 해서 이제 여자 중학교까지 보냈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이제 광부시니까 생활이 너무 이제 힘들고 그랬는데 예, 원칙이 딱 하나 있었어요. 공부는 절대로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부하라는 말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그 대신 공부를 하면 등록금을 구해준다. 예, 그래서 제가 대학에 왔을 때 그 사립대학이라서 이렇게 그 처음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다 현금을 갖고 와서 이렇게 예, 수납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저희 부모님이 그 이제 의무 도저히 이 가난한데 사립대학을 갔어. 그런데 등록금은 내가 반드시 구해준다. 이런 이제 원칙에서 새벽 열차를 타고 그 현금을 갖고 와서 거기 이 문이 열리기 전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1등으로 수납을 하셔요. 그리고 이제 다시 기차를 타고 가신 그런 이제 모습이 지금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저희 집안에는 굉장히 이제 이게 들쭉날쭉해요. 그 학벌이.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박사까지 받은 경우도 있고 아예 대학을 안 간 조카들도 있고. 그러니까 원칙은 공부는 하라고 해서 하는 건 아니다 이거. 그러니까 네. 하고 싶으면 서포트 해준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좀 집안에서 받았죠. 네, 이번 순서는 방청객 여러분들의 순서입니다. 멘토님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네, 저희 같은 청년들에게 권하고 싶은 고전과 기억에 남는 인물이 누구신지 궁금합니다. 청년들에게 꼭 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고전을 제가 그 열하일기 다음에 만났는데 그게 바로 인꺽정이라는 그 10권짜리 장편 소설이에요. 네. 우리나라 최초의 역사 소설이면서 뭐 정말 이제 대하 소설인데 그냥 그게 무슨 이제 그 백정 같은 이렇게 천민들의 뭐 저항 이런 거로 생각을 했는데 그 꺽정이와 일곱 명의 친구가 칠두령이라고 하는데 이 청년들이 길 위에서 살아가는 그 정말 방식을 보고 이걸 정말 우리 시대 청년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다. 정말 거기는 불가촉 천민이에요. 그들은.
뭐 가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몸밖에 없는 청년들이 길 위에서 배우고 사랑하고 우정을 나누고 그다음에 아주 주류적인 사고에 저항하고 정말 이제 청춘이 무엇인가 그런 거를 알려주는 네, 정말 고전 중에 고전이고요. 그걸 또 읽으면 우리말이 이렇게 맛깔진가 하는 거에 아마 좀 놀라실 거예요. 네. 뭐 전라도는 이제 판소리 때문에 그 정말 말이 구수한데 이런 걸 점점 잃어가고 있거든요. 말만 맛깔지게 해도 조르바처럼 어떤 사람을 만나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런 달인이 되십니다. 예. 멘토님 이제 저희와 약속했던 한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네. 오늘 청년들과 함께 오셨는데 어떠셨나요? 네, 재밌었어요. 네, 다른데 네. 가면 청년들이 너무 정말 좀 약간 얼이 빠져 있다 그러나? 네, 너무 기운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방송을 카메라 때문에 지금 막 이렇게 생기가 있는 건가요? 네. 아무튼 이렇게 자발적으로 와서 굉장히 청년들의 기운을 좀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토크 콘서트 화통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고생해주신 멘토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